특히 이제 초미숙아라 그래서 28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폐하고 이제 위장관계 성숙이 약하기 때문에 수분이라든지 영양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변량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수액량을 체크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소수점 둘째 자리 수까지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맡고 있는 최의경이라고 합니다. 아픈 아이들을 이제 집에 보내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곳이고요. 조산아 같은 경우는 빨리 엄마 뱃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미숙하고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될 때까지 저희 중환자실에서 보고 이제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사가 같은 경우도 생체 징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거나 수유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정맥 영양을 줘서 질병이 치료가 될 때까지 이제 돌봐주는 곳이죠. 제일 입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조산아랑 36주 미만, 체중은 한 2kg 정도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만삭, 신생아, 황달이라든지 출생 직후의 호흡곤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체 징후가 좀 불안정해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폐진을 돌때 수유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얘가 뭐 토한다든지, 뭐 소화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이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이제 성인하고 다른 게 이런 아픈 아이들을 또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제일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몸무게가 몇 그램이 쪘는지,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거를 모니터링 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양사랑 약사가 회진을 참여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 영양 부분이 적절한지 수정하고 뭐 이런 작업을 좀 여러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미숙아라 그래서 28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폐하고 이제 위장관계 성숙이 약하기 때문에 수분이라든지 영양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변량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수액량을 체크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소수점 둘째 자리 수까지도 저희가 뭐 많이 좀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해요. 여러 번의 그런 시험관하기 끝에 아이를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으신데요. 조산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좀 오래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아이가 좀 건강하게 치료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너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아이도 사랑을 또 듬뿍 받고 크는 모습을 보면 참 내가 뭔가 좀 잘했구나. 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고맙다고 또 편지 써주시고 우리 의료진들한테 그러시면 뭐 보람을 느끼죠. 아이를 이제 출산하자마자 사실은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시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특히 보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금방 나와서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저는 더 마음이 쓰이는데 특히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본인들이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주 와서 아이를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랑 한 팀이 돼서 아이를 좀더 건강하게 키우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 달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